자, 그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지난 3월 14일 날 오후에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티타임 한 거 자체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보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어보실 게 있을 거라고, 요즘 관심이 많은 재판 수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실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간사에게 연락해서 번개팅 비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모두 발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한명숙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의 여기 일문일답을 보면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일문일답 한 것을 지금 방금 제가 좀 받았는데 제가 사전에 그걸 보고를 못 받았었습니다. 예. 예. 적절합니까 이게? 일관되게 5만 달러를 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돈 봉투를 올려넣었을 만한 기구도 없었던 것 같고 양쪽에 봉투 두 개를 넣어갔으니 직접 준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것. 다시 말하면 정확한 것을 정확하지 않다고 알면서 기소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검찰이? 5만 달러 공여 진술이 처음부터 거짓일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진술은 제3자 진술과 정황에 비춰 다 맞았다. 다른 진술이 다 맞는데 5만 달러 하나만 다르다고 볼 수 있겠나. 검찰 스스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거 자백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가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면 곽영욱하고 박연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없는 것을 딜하거나 하는 일은 저희는 안 한다. 그럼 딜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요. 또 지검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교적 젊은 우리들도 최근 일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곽 씨가 법정 진술을 스스로 디펜스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검사가 작가입니까? 5만 달러의 용처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데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간접적으로 어디 썼다는 증거는 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 뭐 드라마를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가요? 그리고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 총리 달러 원화 환전 내역을 봤는데 바꾼 것도 산 것도 단 1달러도 없다. 그런데 아들이 9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했는데 달러를 송금한 적도 없다. 그러면 갖고 있는 달러가 있어서 썼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기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방송 작가 수준의 얘기 아닙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검찰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소합니까? 이 노환균 서울지검장의 이런 그 서울 저 기자와의 티타임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언론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한명숙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이 검찰의 태도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언론 플레이고요. 검사가 아니라 방송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제목은 의자가 말하게 하라.